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입사 이후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말쯤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는 20대 여성 직원은 지난달 29일 밤 같은 건물에 사는 회사 남자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부서의 선임 직원이었습니다.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얘긴 줄 알고 내려갔지만 선임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성은 이 남성이 힘으로 자신의 집으로 밀고 들어와 뇌진탕에 걸릴 정도로 때린 데 이어 성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얼굴이 떠올라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 사건이 계속 떠오르고. 그런데 이런 성폭력 피해는 처음이 아니었다고 여성은 호소했습니다. 남성 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포스코에 입사한 뒤 부서 내 단 한 명뿐인 여성 직원으로 수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렸던 겁니다. 옆에 오라고 하셔서 옆에 앉아서 술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안쪽을 만졌습니다. 지난해 말 같은 부서 직원 한 명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지만 비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부서 내 왕따와 험담 같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 회사는 석 달 만에 원래 부서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포스코에 들어가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여성은 결국 지난 6월 7일 같은 부서 직장 상사 4명을 성추행과 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거나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밝혔고 일부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한테 그런 가해를 한 적이 없고요. 신체 접촉을 한 적도 없습니다. 포스코 측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사가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